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늦게 주무셨죠? 네. 여러분들 많이 12시 넘어서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팀이, 대한민국 팀이 참 선전했습니다. 저는 어제 축구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많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광화문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곳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 응원을 하고 우리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백성의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도 월드컵, 서울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이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는데요. 이때 많은 변화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대중의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요. 정몽준이라는 인물이 출연했었죠. 그래서 월드컵 때 많은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쳤던 그 대중의 힘 속에서 정몽준 후보가 상당히 크게 약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팀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아마 대중의 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대중의 힘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월드컵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힘이 아 이렇게 무섭구나. 하여튼 더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대중의 힘이 어떻게 반영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점도 2002년도와 비교해서 그때도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 현실에 있어서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코멘터리 뉴스 이후에 바로 지금 제2의 장준하다 이런 인물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발된 최초의 의원이 아니냐. 과거에 YS가 생각이 나는데요. 과연 대통령실, 결국 대통령이 고발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을요.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고발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고발당한 첫 1호 국회의원 장경태 의원이 출연해서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저 사진 기자시죠. 김병상 기자가 깜짝 출연해서요. 그 김건희 씨의 그 조명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장경태 최고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인터뷰 이후에는 우리 저 여론조사, 저희가 예고 썸네일에서 표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데일리하고 이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공정은 제 기억으로는 대선 기간 동안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결과가 나왔던 여론조사 기간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됐습니다. 현재의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조작이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다. 이런 부분들이 과반이 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의 금요일날 인기 코너죠. 바로 남태우 임세훈, 임세훈 남태우의 상을 드립니다. 상 후보는 한 10명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3명으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 언론인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국제기자연맹, 국경 없는 기자회, 서울의 외신기자클럽까지 이 언론 탄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를 실시하고 야당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렇게 서울 외신기자클럽의 한 특파원이 자기 페북에 올렸습니다. 자, 여론조사는요. 국민 여론은 검찰의 이재명 수사가 조작이라고 본다. 데일리안이죠. 여론조사 공정인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50%가 넘습니다. 이 문제는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 자세하게 또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훨씬 더 역전된 현상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어제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뭐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열심히 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여튼 통과시켰으니까요. 본회의에서. 그런데 걱정이 되는 대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오늘 짚고 또 장경태 최고위원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대검찰청을 빼자 그러는 이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의 요구죠. 이들의 요구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검 전체가 전체 대상에서 마약 수사 부서장으로 축소하고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될지요?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처 원래 이 문제도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여야 협상에서 이 부분도 빠졌죠. 법무부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 저희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언론에서도 얘기한 핵심이 뭡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경찰 병력이 제대로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 소홀히 했다. 거기에만 집중했다. 그럼 대통령실 경호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마약 수사에 경찰이 집중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비 경찰 인력이 투여되지 못했다. 이게 사실상 두 가지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간도 60일인데 45일로 축소됐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한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일 12월 2일인데요. 항상 한 일주일 열흘, 어떤 경우는 보름 이상, 한 달까지 늦어집니다. 자, 이제 본회의 통과됐으니까 45일인데요. 과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방문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45일 기간 동안에 국회만 불러내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간이 짧다. 이 문제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위위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종천 의원. 뭐 역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치 내부의 개파를 배분한 거 아니냐. 특위위원들이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국정조사에 유족들의 참여와 발언권이 부여돼야 합니다. 유족들을 바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책임자 엄벌. 직접적으로 이건 유족과 관련된 문제고 158명의 우리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젊은 넋에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국정조사 특위에서 먼저 얘기를 듣고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기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도 돼요. 90일이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지금 기관이 열몇 개가 넘어요. 청문회도 이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45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정확하게 보셔 우상호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안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정조사 핵심은 사전에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문제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마약 수사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서울시는 왜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다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국정조사 이후에는 특검으로 바로 연결돼야 합니다. 국정조사로 나온 결과는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분명히 정쟁이라고 보도할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대한 법안도 민주당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명령이다. 진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한다라고 민주당의 국조특위위원들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불쑥 튀어나오면 스타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확실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분명히 국조통에 임명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기본소득당 정의당 의원들 분명히 새기고 밤을 새서라도 준비하고 정말 철저하게 찾아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